가평에 있는 영진법사입니다. 미스트로트 2의 별사랑 92년 8월 6일생.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여기 올라오신 일곱 분들을 다 보면은 다 끼들이 다 답은 해요. 물론 끼들이 답은 하니까 올라오겠죠. 자, 예능적인 소질은 굉장히 다 뛰어나고, 이 별사랑 같은 분들은 머리도 굉장히 명석해요. 그리고 자기주장이 너무 강해. 뭐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건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자기주장이 굉장히 강하고, 속으로는 상대방을 꺾으려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. 그러나 이런 강한 그 자존심이나 질투심을 표현을 안 하는 그런 여자분이에요. 예능적 소질도 있고 언변도 있고 머리도 두뇌도 명석하고 직업에 관한 것도 내가 보기에는 연예계 쪽에서 계속 일을 하는 게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아요. 그리고 운 때는 초년 운이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, 아마. 근데 지금 30대로 접어들었는데 지금서부터 이 사람이 운이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상승 곡선을 타면서 노후까지 가게 돼 있어요, 지금. 그러니까 지금 요즘과 같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도 그 사주의 흐름이라고 그럴까요? 흐름으로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아직은 이 사람이 날개를 필 때가 아니야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운 때는 굉장히 좋지만 훨훨 날면서 크게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아니에요. 그거를 만들려고 하는, 그리고 모든 게 나 혼자서 이루는 것보다는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루어내는 시점이에요. 자, 금년의 중순까지 6월달까지 굉장히 좋아요. 나름대로 노력하고 분발하면은 그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요. 단, 이 사람이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월 달쯤에 무슨 유혹이라고 할까요? 그러니까 사기수, 남한테 이용당한다고 할까요? 좀 요런 게 있어요. 그럼 그런 것만 조심하면은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사주에서 나오는 병이거든요. 이 안 좋은 게 있는데 만성 피로, 그리고 약간 당뇨기도 있고 뭐 이런 거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. 근데 아직 나이가 어려가지고 30대기니까 뭐 내가 보기에는 뭐 큰 내가 지금 여기 얘기한 뭐가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이런 얘기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. 이 사람은 운으로 올라갔다고. 운이 너무 좋아. 운때가 좋으니까 빚받침을 해주고 가는 거예요. 근데 운이 좋더라도 자 두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.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 돼. 지금 운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작하는 운이에요. 뭔가를 크게 얻기는 좀 힘들어. 무지하게 큰 걸 얻는 시기는 아니야. 준비하고 뭔가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남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는 스타트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큰 걸 이루기는 좀 힘들어. 노력한 대가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1월, 2월은. 그게 지금 1월, 2월 아니에요. 금년에는 남이 하는 얘기를 좀 경청을 해가지고 그거를 잘 따라가야 돼. 너무 자기 주장을 피면 안 좋아요. 이 사람은.